자주 가는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차단하는 경우에 이렇게 차단 버튼을 한번 눌러버리면 다음번에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중요한 공지사항 팝업이 뜨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측 상단에 팝업이 차단되었다는 버튼을 찾아서 클릭을 한 다음 팝업 및 리디렉션을 항상 허용해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면 팝업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메뉴를 이용해도 팝업창이 나오지 않거나 네이버 웨일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화 버튼을 이용해서 네이버 웨일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화하기 전에 자주 가는 사이트는 우측 상단에 북마크 메뉴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 놓습니다. 초기화를 하면 다 지워지는데 이 북마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초기화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 점 3개 설정 성능 및 기타를 누르고 초기화 설정을 기본값으로 복원을 누릅니다. 초기화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북마크 즉 즐겨찾기를 제외한 모든 기능이 초기화됐습니다. 네이버 웨일을 실행을 하면 네이버 웨일을 처음 설치했던 상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북마크 즐겨찾기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클릭을 합니다.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팝업창을 허용할 건지 차단할 건지 물어봅니다. 이때는 허용을 누르면 되겠죠.